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메뉴는요, 파리바게트의 신상빵 5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후라이드 치킨빵, 여름엔 팥빵수, 살아있는 크림도넛, 대세는 민초넛,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스케어 민트초코입니다. 자, 그럼 자세한 거는 먹으면서 리뷰하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이쪽에 후라이드 치킨빵부터 먹어볼게요. 빵 사이에 웬 닭다리가 있나 싶으실 텐데요. 이렇게 모양이 정말 후라이드 치킨처럼 생겼고요. 요거 가격은 하나에 1,500원입니다. 겉에는 기름기가 좀 많이 묻어있는 고로케 형식의 빵이고요. 이 안에를 보시면 안에도 역시나 이렇게 고로케처럼 고기 다진 거랑 뭐 당면, 야채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전체적인 느낌은 고로케예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이 소가 좀 간장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간장 치킨의 맛이에요. 그리고 빵피가 좀 쫄깃쫄깃한 찹쌀 느낌이 강한 그런 빵피예요. 그리고 겉부분은 바삭해요. 근데 모양이 특별할 뿐이지 맛에 있어서는 그냥 무난한 고로케 먹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여름엔 팥빵수입니다. 가격은 2,300원이고요. 제가 이 포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뭉개졌는데 이게 팥빙수의 모양을 연상시켜서 만들었다고 해요. 빵 위에 크림, 그리고 이거는 인절미 떡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 안에 또 팥이랑 크림이 또 들어있어요, 빵 속에도. 맛있는데요? 떡. 떡도 되게 부드러웠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맛있다. 크림도 약간 인절미 맛 나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인절미 크림 맛에 팥까지 있고 떡까지 있으니까 진짜 약간 팥빙수 맛이 연상되는? 괜찮은데요? 이 빵피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기존의 파리바게뜨에 있는 팥빵? 그런 팥빵 맛인데 거기에 이제 크림이 있고 그러니까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팥빵은 좀 먹을 때 뻑뻑하잖아요. 근데 요거 빵피 자체는 똑같은 것 같은데 크림 때문에 더 부드럽게 촉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 크림이 그냥 크림이 아니라 인절미 맛이 느껴지는 크림이어서 더 고소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거 방금 먹은 여름의 팥빵수는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맨 처음에 먹었던 치킨, 후라이드 치킨빵? 요거는 재구매 의사 없어요. 다음은 살아있는 크림 도넛. 요거 가격은 1,900원이고요. 요렇게 도넛 위에 쌀가루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요렇게 크림.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쌀크림이라고 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쌀의 그 구수함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위에 이 쌀가루가 올라가 있어서 그런지 겉에 약간 바삭한 식감이 듭니다.
쌀크림 맛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그맛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침 햇살? 아침 햇살의 그 구수한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이건 약간 할매 입맛이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빵 자체는 아까 먼저 먹었던 여름엔 팥빙수, 그거는 그냥 일반 빵이어서 약간 퍼석퍼석한 빵이었다면, 요거는 도넛이어가지고 좀더 촉촉합니다. 근데 뭐 기름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도넛은 아니라서 많이 느끼하지는 않아요. 근데 쌀크림이 조금 물리는? 물리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크림보다는 구수한 맛이 강해가지고 좀 이게 하나를 다 먹으니까 좀 물립니다. 살아있는 크림 도넛. 재구매 의사는 있으면 먹을 것 같은데 굳이 또사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정도 맛보면 좋을 것 같은 딱그 정도예요. 다음은 대세는 민초넛. 가격은 2,100원이고요. 진짜 요즘에 민초가 대세인 것 같아요. 요거 다음에 먹을 것도 민초고, 그리고 파리바게뜨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민초 신메뉴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것도 도넛 안에 요렇게 민초 크림이 들어 있습니다. 크림의 양은 꽤 풍족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저 먹어볼게요. 이거 민트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거 민초 초보들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민초 맛입니다. 그 달달한 초코맛과 부드러운 크림 맛, 민트의 그 치약 맛은 아주 은은하게 아주 약간만 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민초를 좋아하시는 민초단 분들은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는 민초 입문용인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대세는 민초넛, 재구매사 있습니다. 민트의 그 치약 맛이 진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 좋았고요. 전체적인 그 도넛의 빵피도 촉촉하니 되게 맛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초코칩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민트크림의 맛이 저에게는 딱 궁합이 잘 맞아 맞는 그런 맛이었어요. 강력한 민트 맛을 좋아하는 민초단에게는 조금은 실망스러워 아쉽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민트 맛이 강하지 않 기 때문에 아마도 민초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스케어 민트초코입니다. 얼마 전에 요 더스케어 요거만 따로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요. 곳에 또 민트초코 맛이 신상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요거 가격은 4,900원입니다. 더스케어 케이크는 좋은 게 요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되어 있어서 그리고 딱 1인이서 먹기 딱 좋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너무 편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민트크림 사이에 초코 시트 빵이 올라가 있고요. 맨 위에는 이렇게 민트색의 요거는 초콜릿인 것 같아요. 이건 왠지 치약 맛이 좀 뭔가 진하게 날것 같은 그런 무서운 예감이 들긴 하는데 먹어볼게요. 예상이 맞네요. 요거는 그 민트 초코의 특유의 치약 맛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 위에는 초콜릿에서 그 치약 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이 민트 크림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초콜릿에서 치약 맛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까 먼저 먹었던 대세는 민초넛? 그거는 입문용이라면 요거는 딱 진짜 센거 좋아하는 민초단들을 위한 그런 케이크인 것 같아요. 초코 케이크하고 그 치약하고 같이 먹는 느낌입니다. 저에게는 얘는 좀 너무 세요.
자, 오늘 이렇게 파리바게뜨의 신상빵 5종 함께 봤는데요. 저는 여름의 팥빙수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세는 민초넛, 요것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요. 요거 두 가지는 제구매 의사 있고 나머지는 제구매 의사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신메뉴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